네, 청명한 가을 하늘, 이 가을 함께 할 수 있는 월봉사 산세 음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산세 음악회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도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월봉사 산사음악회는요, 이천시와 월봉사가 또 지역 주민과 어르신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오늘 마련했습니다. 오늘 가을 날씨 정말 좋죠? 이 가을 날씨, 이 넓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과 여러분의 마음도 또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또 오늘 이 날씨만큼이나 화창한 무대들이 계속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,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음악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또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. 내빈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이천불교연합회장 월봉사 주지 인성스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만들어주신 분입니다. 김경희 이천시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 또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협업면장 송시훈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용선 호법분회 노인회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엄태준 지구당 위원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용학사의 해봉스님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호법농협의 권혁준 조합장님 또 자리 빛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의원 송옥란님 함께 빛내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.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천불교연합회장 월봉사 주지 인성스님 무대 위로 모셔서 또 인사 말씀 한마디 들어봐야겠습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성스님 무대 위로 올라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이고 반갑지가 않으신 모양인데. 이천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또 호법 면민 또 여러분 그리고 호법의 어르신들 여러분을 이렇게 또 모시고 우리 또 월봉사 불자 또 모시고 이렇게 산사음악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소승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산사음악회가 있기까지 아까 소개를 해 주셨지만 김경희 이 시장님이 후원과 협조를 정말 아끼지 않고 해주셨어요. 이 호법면민 어르신네들 공양 대접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산사음악회 하니까 잠시라도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많은 협조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시의회 의장님 역시 아주 아끼지 않고 또 후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고 이따 또 축사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. 또 우리 의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우리 호법 분회 대한노인의 호법분회 노인회장 박용선 노인회장님 어르신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
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축사를 또 해 주십니다. 아,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 우리 박용전, 저기 노인 회장분은 전에 또 호법면에 조합장 하시고 그럴 때 뵈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뭐 시의회 또 이렇게 의원들 또 여러분 오시고 또 호법 면장님 정말 요번에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습니다. 우리 면장님께도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. 예. 여기 쑥스러워서 안 일어나셨네. 예. 그리고 우리 호법면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. 호법농협 조합장님, 권혁진 조합장님. 아이고, 매번 아주 이렇게 월봉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승가에 오늘 연합회 스님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는데, 용화학사, 특히 용화학사의 해봉 스님, 전 회장이시고, 우리 이천불교의 기둥이에요. 우리 연합회 또 대신 이렇게 자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해봉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. 예. 하여튼 오늘 동양들은 어떻게 소찬이지만 만나게 되셨습니까? 네. 예. 이어서 이제 우리 대중 음악회를 시작을 하는데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각 가정에 원하시는 소원이 다 성취되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네, 이천시장 김경입니다. 아니 지금 뭐 인성스님이 축사 다 하셨어요.